리바운드의 사전적 의미는 농구 경기에서 슛을 한 공이 튕겨 나온 걸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영화에서 리바운드의 뜻은요,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인데요. 우리 삶도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영화 리바운드에서 강양현 코치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배우 안재홍 씨와 오늘 러브게임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저도 너무 선배님 처음 뵙는데 오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는 뭐 사실 되게 엄청 팬이었어요. 사실 저 예전에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아,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네. 제 드라마를 아, 언급하실 그럼요. 정도면. 네, 네. 그럼요. 아, 드라마를 보신 세대예요. 네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음악하는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아이돌이 위주로 그렇죠. 이 방송을 네네. 함께 하는데요. 네네. 배우님들은 거의 사실 저는 예, 거의 많이 러브게임에 함께 하진 않으세요. 예, 근데 정말 뵙고 싶어서, 예, 연기력에 반해서 실물, 감사합니다. 예, 꼭 뵙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실물이 훨씬 좋아서 약간 조금 미치는 기분이 들 때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화면에 예를 들면 캐릭터로 나가는 영화나 드라마 말고 네네. 예능 같은 거 출연할 때는 네. 조금 손해보는 느낌 있지 않을까요? 손해본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가? 아, 실물이 나은 게 네. 과연 나에게 좋은 건가? 네, 그래서 농담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여러분. 네네. 근데 실제로 실물이 훨씬 더 네. 예, 좋습니다. 제가 많이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많이 네. 좀 예, 다녀주세요. 네. 네. 예. 아니, 영화 리바운드가 여러분 수요일에 개봉을 해서 오늘 개봉 3일차예요. 네네. 제가 오늘 극장 앞에 갔었는데 영화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순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소감 한마디 하셔야죠. 예. 사실 제가 오늘 낮에 영화관 가서 보고 왔어요. 네. 영화를 또 관객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해서 그쵸? 영화관 가서 네. 보고 왔는데 아 반응을 너무 이렇게 열렬히 해주셔서 예.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재밌는 장면에서는 소리 내서 웃어주시고 예. 극장 안에서 또 경기 장면 저희는 또 스포츠 영화다 보니까 예. 농구 경기 장면이 많은데 박수도 쳐주시고 예. 약간 그 환호를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말에 예매하셔서 보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리바운드뿐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영화 슬램덩크가 예, 큰 사랑을 받았고 이때 예전에 또 추억 있는 분들이 그 영화를 또 많이 보셨고 네네. 또 마이클 조던이 또 우리 세대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에어가 또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 이제 어떻게 영화 쪽에서 농구가 이렇게 큰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실제 촬영할 때는 이런 분위기에서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전혀 상상도 못했고 네. 사실 뭐 워낙 슬램덩크는 저 뭐 인생 만화기도 하고 누구나 그렇지만 네. 네. 촬영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쵸? 이렇게 올 초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네. 그 기운이 저희 영화에게도 이렇게 잘 전달되고 아. 그런 나비 효과처럼 작용했으면 싶은 마음이고 예. 에어도 사실은 같은 날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농구의 붐이 저희 영화에게도 따스히 전해졌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제 세대가 이제 그 농구 대잔치 막 농구가 아, 난리났던 그 세대예요. 그쵸. 제가 그래서 드라마 뭐 아, 마지막 승부 이런 드라마도 나왔었고 막 그 세대인데 그러다가 농구가 이제 살짝 좀 죽었다가 영화 쪽에서 다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쵸. 그때 우리가 정말 신나고 진짜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맞아요. 그것을 찾아가는 맞아요.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 영화 보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 캐릭터 때문에 증량을 한 10kg 정도 네. 하셨다는데 네. 아니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10kg 해요? 나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10kg. 제가 이 증량에 관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예. 또 소식자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뭔가 좀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 좀 뭔가 괜히 손에 땀이 납니다. 오늘 자리가. 아니 그러면은 그냥 밤에 많이 드신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아니 왜냐면 우리 산다라박 씨가 네, 살이 네. 찌고 싶은데 네, 네. 운동을 해도 살이 더 빠진대요. 네, 좀 알려주세요 좀. 또 아, 선배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뜻깊은 것 같은데 밤낮 없어야 돼요. 아, 네. 근데 아니 물론 낮에도 많이 먹어야 되고 네네네네. 밤에는 특히 야식. 아, 그럼요. 꾸준해야 되고. 꾸준한데 뭘 시켜서 드셨던 것 같아요? 방법은 많은데. 네, 아, 좀 알려줘요. 아 그래요? 저는 가장 효과 봤던 건 피자였던 것 같아요. 아. 네, 피자와. 피자를 한 판을 먹고 나서 몸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재보니까 확 늘어 있어요? 그 이제 한 판으로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네. 좀 이제 꾸준하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는 네. 마음이 좀. 아, 그러니까 한 판 다 드시죠?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런. 아, 저는 이거 네. 한 쪽을 예, 네. 다 먹습니다.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한 판 먹어서 죄송하고요. 아니 한쪽 네, 네. 먹는 사람 있으면 한 판 먹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야 공평하죠. 매님 앞에서 또 증량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아 10kg 감량도 사실 이제 원래 또 네. 다른 작품 하려면 또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빼봤던 적도 있었죠. 네. 네네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사실 뺀다는 거는 사실 그쵸. 정말 이건 힘들죠. 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맞아 다이어트 힘들어요. 예 여러분 찌는 건 좀 쉽지만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자 오늘 러브게임의 단독 출연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 씨가 이제 떨리실까봐 저희가 네네네. 워밍업 퀴즈를 네.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안재홍 씨가 직접 퀴즈를 읽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네 안재홍을 맞춰봐. 영화 리바운드는 2012년에 열린 대한농구협회 장기 전국대회에서 펼쳐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최약체로 불리던 이곳 중앙고등학교가 기적적인 결승 신화를 이뤄냈는데요. 제 실제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어딜까요? 보기도 드릴게요. 1번 부산, 2번 부동산. 자, 네. 안재홍 씨 고양이 힌트입니다, 네, 여러분. 두 개입니다.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네. 보내주시면 이온 음료가 선물로 가고요. 정답 네. 받는 동안 영화 리바운드 테마곡으로 삽입된 Fun We Are Young 이어드립니다. 위아영 펀의 위아영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예, 이은음료 받으실 분 선고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고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화 리바운드를 이미 봤다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하로님 저는 개봉일에 리바운드를 보고 왔네요. 안재홍 배우님의 열연만으로도 즐거웠는데 그 외에도 담긴 게 참 많았습니다. 또 김춘자님 어제 신랑이랑 보고 왔어요. 신랑이 부산중앙고 졸업생인데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골에 살아서 대구까지 나가서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데이트 좋았습니다. 리바운드 짱 잼나요 하셨는데 실제로 부산중앙고에서 촬영을 하신 거죠? 실제 저희가 부산중앙고 장면은 전부 부산중앙고에서 찍어서 그렇죠. 뭔가 저도 정말 목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예. 네. 중앙고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부산이 네. 고향이라서 그러면 실제로 네, 어땠어요? 실제로 또 부산 가서 촬영하면 좀 정겨운 느낌이 있었나요?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실제로 제가 중앙고 바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네,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촬영하면서도 또 뭔가 좀 약간 그 이렇게 포근한 느낌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먹는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부산 네. 가면 이거는 네. 좀 먹어라, 이거는 꼭 먹어봐라 하는 거 혹시 뭐 촬영할 때나 이런 거 추천 반응 좋았던 음식 있으면 한 두 개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럴까요? 예. 네. 너무 많죠. 사실 뭐 조금 의외의 얘기를 드리자면은 부산이 떡볶이로 아주 맛있어요. 사실은. 아 그냥 국물 네. 떡볶이 같은 거요? 아니면은 매운 떡볶이요? 약간 좀 더 찰기가 있다고 네. 할까요? 부산 떡볶이를 저는 서울 떡볶이랑은 완전 좀 달라요? 다른 장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침이 나서 아니 드시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나와요. 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부산 하면
뭐 돼지국밥을 많이 얘기해 그렇죠. 주시고 하시잖아요. 밀면 이런 아, 그렇죠. 거. 네. 뭐 대구탕 네, 뭐 네. 여러 장르가 있지만 네. 조금 의외로 떡볶이가 아주 맛있어요. 부산 떡볶이. 네네네. 아, 부산은 또 그 물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떡꼬치에 이제 오뎅 이렇게 떡이 가래떡이 꽂혀 있는 그 어묵하고 간장 찍어 먹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 너무 맛있고. 아,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안에 곤약이 또 있어요. 네네. 아, 그것도 아주 맛있죠. 아,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곤약을 많이 또 먹곤 하는데. 네네. 예, 부산 떡볶이 추천하고요. 또 네네. 하나 음식 추천해 주신다면 이번에 아~ 촬영하면서 좀 팀들이 뭐 같이 좀 많이 먹었다거나 촬영 팀이랑 이번에 제가 이제 중앙고에서 촬영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예. 숙소도 그 예. 중앙동 쪽에 숙소가 있었어요. 네네. 촬영팀 숙소가 네. 그 근처에 있었던 저는 대구탕의 맛집이 아주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산의 대구탕. 네, 확실히 맛있습니다. 아, 대구탕. 네, 네. 아, 이거 좀 많이 먹어본 분들한테 네네네. 추천을 받아야만 이게 이제 찐 맛집이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네. 아, 아직도 침이 고여요?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네, 네. 아, 먹는 식빵, 얘기에 식빵 같은 걸로 하나 들고 왔어야 했는데. 네. 네, 네. 아, 6347님이 저 아침부터 안정님 기다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리바운드 봤거든요. 장항준 감독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리바운드에서 코치 역은 안재홍만 할 수 있는 레전드 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고 공감했어요. 오랜만에 극장 가서 재미와 감동을 느낀 영화였습니다. 리바운드 천만 가지야.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실제로 6347님, 네, 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실제로 그 우리 강 감독님을 만나셔가지고 저 조언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인물이 이제 그 강량현 코치님이 예, 예, 감독님이 예. 저랑 4살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가까운 실존 인물을 연기할 기회는 정말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보통은 뭐 위인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닿지 못할 뭐 한참 어르신이나 예. 뭐 그런 분들을 연기할 기회도 사실 흔치 않은데 저희 영화의 특장점이라면은 실제 인물과 실제 그 이야기가 불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인데 네. 워낙 극적이어서 그게 영화화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연락했고 아. 그 강 감독님이랑은 네. 자주 연락하고 그때 어땠는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아 그걸 많이 물어 그 당시에 그 느낌을요. 네네네.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드라마로 쓰라고 해도 예. 너무 극적인데 이런 일들을 실제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그것도 심지어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일 연기하면서 신경 썼던 거는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신경 썼지만 그래도 내가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썼다. 집중을 했다. 열기. 그러니까 그 저희 그 영화가 실제로 2012년도에 있었던 고교 전국 고교 농구 대회를 그렸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고 예. 그 부산 중앙구의 돌풍이 정말 엄청나게 화제였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의 그 열기 가득한 농구장을 최대한 관객분들을 그쪽으로 모셔오고 싶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또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2012년 그 당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또 그거를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 또 아직 전혀 그 세계를 모르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가서 보시면 왜 이것이 영화가 됐는지를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커피플로우님이 리바운드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연기 너무 잘해서 깜놀. 혹시 악역을 맡아보고 싶은 욕심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악역이 잘 안 들어오죠, 근데. 그렇죠. 잘 제안 주시지를 않으셨는데. 네, 어때요, 본인 의사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은 네네네. 집중 잘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악역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정신적 네. 악역이 있고 육체적 네. 악역이 있고 이 종류가 좀 다른데. 육체적 악역은 어떤 느낌일까요? 막 사람을 막 몰아놓고 네네. 패고 폭력을 가하거나. 그렇죠. 네네. 정신적 악역은? 그건 이제 정말 그렇죠. 네. 선한 얼굴을 한 뒤로 네네. 이제 뒤통수를 치는. 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관심이 갑니까? 두 개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한 번도 아직 악역을 연기해 본 적은 없어서 네. 뭔가 재밌는 작품에서 하고 싶어요. 뭔가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약간 재밌게 보일 수 있는 작품에서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아, 두 개 중에 하나 좀 고르셔야 되는데 폭력적인 악역이 더 나은지 정신적인 악역이 나은지. 정신적 악역을 하겠어요. 네. 일단 곤란은 봤습니다. 네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네네.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팔색조 매력을 가진 영화 리바운드의 주역입니다. 배우 안재홍 씨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4부에서는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안재홍 씨에게. 버저비터가 울리고 들어간 역전골. 승리를 만끽하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이게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생긴다면 어떤 곡을 듣고 싶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안재홍 씨는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버저비터, 이 정말 극적인 순간인데, 네. 예,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를 골라오셨습니다. 네. 요건 어떤 느낌에서? 이 곡은 웅장함을 넘어서는 느낌. 그쵸. 찬란한 느낌까지 예. 줄 수 있는 그런 버저비터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뭔가 좀 아이코닉하잖아요, 이 멜로디가. 예. 그래서 이 곡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벌써 전주에서부터 막 차오르죠. 네, 네. 심장 소리처럼 막 그렇죠. 뭔가가 막 네. 박자가 막 예, 웅장합니다. 네. 약간 박자 맞춰서 걷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걸을 때 들어도 이런 거 런닝머신 같은 거 쭉 런닝머신 걸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좋죠. 음악. 너무 좋죠. 평소에 그 영화 촬영할 때는 대기 네. 대기 시간이나 이럴 때 음악을 좀 듣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용히 좀 쉬는 편인가요? 전 음악 많이 들어요. 아. 그리고 그 어떤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을 할 때 좀 이렇게 어울릴 만한 곡들을 좀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작품에 네네. 맞게 분위기를 사실 제일 빨리 만들어 주는 네. 게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어디선가 몇 년이 지나도 그때 그 음악이 나오면 아, 그렇죠. 그때 그 촬영장 느낌이 생각나겠네요. 제일 빠르게 감성적으로 순간이동 시켜주는 게 저는 네.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네. 혹시 이번에 리바운드 촬영하면서는 플레이리스트에 뭐 어떤 곡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 곡도 있고요. 네. 또 저는 또 오늘 리스트에는 없지만 네. 그 엘가의 네. 그 빠바바바바 위풍당당 행진 네. 곡죠. 네, 그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있었어요. 네네. 네네. 웅장해지는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그죠? 네네. 이미 좀 업된 상태에서 네네. 촬영할 그렇죠. 수 있도록. 네네. 좀 아니 우리 네. 그 2AM의 정진훈 씨 음악은 없었나요? 네. 진훈이 노래도 이게 넣어줄 법도 하잖아요. 아 이번에 정진훈 씨 솔로곡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 2AM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투에임 노래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네. 아 정진훈 씨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진훈이랑 쉬는 시간에 네. 죽어도 못 보내를 같이 이렇게 흥얼거렸던 적도 있고. 아무튼 절절한 노래를 넣으셨네. 또 아니 이렇게 웅장한. 투에임은 뭔가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훈이는 정말. 네. 확실히 노래 정말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에너지가 진짜 많죠. 너무 감미롭고. 사실 제가 네. 정진훈 씨한테 이 리바운드 영화 시사회 초대를 제가 받았는데 네네.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라디오 또 생방송 있고 막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진훈이를 보러 극장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진훈이가 연예계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예. 친구 중에서도 농구에 거의 미쳤다고 보면 돼요. 거의 1순위 정도로 맞아요. 꼽힐 정도로 한강 가시면 왔다 갔다 하는 진우 씨를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정말 너무 잘하고 또 슈폼도 너무 멋있어서 저희 영화에서 또 엄청 멋있게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도 걸어서. 나왔다가 또 빨리 또 나왔다가 해서 진우님의 그 멋진 농구 장면을 보러 오셔도 너무 신나는 시간 되실 것 같다는 네. 생각 들어요. 이 안재홍 배우를 여러분 물론 보러 가시겠지만 정진훈 씨가 실제로도 이 피지컬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이 키하고 실제로 농구 선수처럼 엄청나게 좋은 정말, 피지컬을 네네. 가지고 있어서 아마 영상에 굉장히 잘 담겼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그 네. 제스처들이 여러 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스처들은 어떻게 그 감독님과 의논해서 또 우리 강 감독님하고도 좀 해서 설정을 잡으신 걸까요? 아니면 애드립일까요?
아, 실제로 이제 그 실제 영상을 되게 많이 보셨죠? 참고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실제 강양현 감독님이 네. 했던 그 환희의 어떤 네. 리액션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죠. 그리고 사랑의 총알 뭐 사랑의 총알은 네. 그거는 이제 강 감독님은 하진 않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저희 영화가 이제 또 재밌는 영화다 보니까 네. 선수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총알을 네. 이렇게 쏴주고 네. 이렇게 약간 격려를 확 북돋아주는 그런 네. 모션들은 애드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이게 섞여 있군요. 네네네. 리얼과 애드립이 그렇죠. 섞여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네요. 리액션의 향연이에요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매 순간 슛을 성공하거나 네.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고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압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 따른 리액션들이 다 달라야 되고 그렇죠. 또 계속 나이스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또 배우 입장에선 강도의 조절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다양한 리액션들이 많이 또 필요가 했어서 이번에 예. 아주 리액션 아주 흠뻑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로 또 네네. 촬영하셨군요. 네. 향연. 향연이란 네.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리액션 네. 향연 여러분 꼭 네. 기억하고 봐주세요. 네. 우리 안재홍 배우의 리액션 향연에 많은 분들 만감부. 자 계속해서 만감부. 이번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10kg 증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빼야 되는 시기가 분명 오긴 할 텐데 네, 네. 런닝머신 속도 10으로 달릴 때 노래를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여러분은 런닝머신 속도 10으로 달릴 때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자, 안재홍 씨는 이 음악을 골라왔네요. 만화 쾌걸 근육맨 오프닝 곡입니다. 유정석 질풍가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OST를 네네. 좀 들으시나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자주 보시나요? 저는 이 곡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경기장에서 예. 뭔가 환희의 순간에 이 곡이 나오죠.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 곡을 알았고 또 헬스장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 곡을 들으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양팔을 벌리고 그렇죠. 치어리더 이 느낌도 나고 막 달려가고 싶은 예. 그런 네네. 뭐 치어리딩도 그 있고 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예. 또 앞으로 달리고 싶은 그런 느낌. 네. 양손을 뻗고 달리는 느낌. 네. 예. 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질풍가도라는 곡이고요. 그래서 10kg 증량하셨다가 지금 현재는 몇 킬로그램 정도 감량하신 건가요? 지금은 한 4kg 정도 다시 감량이 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혹시 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본인만 이제 겪어보니까 아, 이런 게 좋더라. 아, 이런 건 아니더라 하는 좀 꿀팁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선배님 앞에서 또 다이어트를 또 얘기하는 건 더 좀 뭔가 송구스러운데 저보다는 훨씬 좋은 게 저는 이렇게 많이 증량했다 빼지는 사실 경험 부족해요. 그렇죠, 저는 유지하는 경험은 제가 더 나을 수 있으나 근데 이제 혹시 지금 이제 4kg, 5kg 증 이제 빼실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필요하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뭐 뭐를 피해라라던가. 뭐 글쎄요. 그럼 운동하신 거예요? 4kg 빼신 거는? 아 그거를 좀 해봤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 공복인 상태로 네. 조금 걷는 걸 했더니 공복기산소. 네,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야식은 예전보다 좀 조금, 줄이셨나요? 조금 멀리하고. 네. 네. 그때에 비해서? 네. 그때에 비해서라는 건 여러분 이 피자 한 판만 드신 게 아니더라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피자에다 족발도 드시고 예, 만두도 드시고 막 이랬는데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족발만두 좀 빠지고 피자만 먹었던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빠진 확연히 달라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저로서는 놀라운 세상에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또 투샷이 또 왜? 그럼 가장 끊기 힘들었던 음식은 뭐였어요? 끊기 힘들었던 예. 음식이요? 저는 짜장라면? 그런데 네. 짜장라면은 보통 한 봉 드시나요? 아니면 두 봉 드시나요? 한 봉 먹습니다. 한 봉 드시고 뭐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짜장라면. 네, 한 번씩 되게 간절하게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라면의 유혹이 참 참기 힘들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네. 라면 끓이면 또 냄새 향이. 그렇죠. 특히나 또 제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누가 짜장면을 먹는다 이런 것도 너무 힘들죠. 네 맞아요. 네.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아우 이게 뭐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던데. 살찌던데. 여러분
자기 체면을 자기 체면을 네, 걸어야 돼요. 네, 그럼요. 그래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네, 네. 여러분 체면을 걸면서 드세요. 네. 야식을 할 거라면 네, 그렇죠. 예. 네. 아 정말 안재홍 씨가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 야, 이 드라마 너무 재밌었어요. 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를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커버해 보고 싶은 음악이 있습니까? 이제 뭐 다른 음악들 듣다가 욕심난다 하는 커버해보고 싶은 음악을 물었더니 이 노래를 가져오셨습니다. 전주부터 너무 유명한 곡이죠.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입니다. 여수밤바다 커버곡이 굉장히 많은데 커버하고 싶은 곡에 여수밤바다 가져오신 거 보면 이 정도면 장범준 씨 찐팬이신가? 완전 찐팬. 그죠? 저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같이 좀 듣고 싶기도 했고 또 실제로 제가 장범준 님이 이 버스커버스커로 네. 음반을 내시기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셨을 네. 때부터 워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너무 이 노래에 빠져서 에이. 정말 무작정 여수로 고속버스를 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와 대단한 용기인데요. 얼마나 네네. 마음이 끌렸으면. 네네. 갔더니 어때요? 그 음악을 듣고 막 예매해서 갔더니 선거철이었어요. 그때 지방선거철이어서 내가 생각한 그 조금 달 분위기가 아니네요. 네, 조금 더 엄청 복잡하고 활기가 있어서 아 그렇네요. 네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상상한 네. 것과는 다른 여행지의 느낌이 났네요. 네 그래도 그 밤바다를 그때 이 곡을 계속 한 곡 반복 재생하면서 네. 들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밤바다가. 지금도 명곡이고 지금도 네네. 신청곡이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이 곡 노래 덕분에 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그렇답니다. 안재영 씨 같은 네.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여행 프로그램 하셨었잖아요. 옹성우 네. 씨하고 멀리 아르헨티나. 트래블러 강하늘님과 강하늘 그죠? 씨와 네네. 아, 멀리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일 좋았던 순간은 언제예요? 사실 그 저희가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 네.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너무 멀죠.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최대한 만끽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요. 그 분위기와 그 약간 그 자연과 예. 이런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눈에 담아야겠다. 예. 그래서 그때 왜 파타고니아 지방을 예. 갔었는데 그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그 노을 지는 풍경과 또 바람, 약간 바람도 굉장히 기분 좋게 불고. 예.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걷는데 아 너무 행복감이 크게 다가왔던 네. 그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의 그 기억으로 또 쭉 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 여행 가라고 하면 갑니까? 저는 못 갑니까? 무조건 가고 싶어요. 무조건 네. 예 멀어도. 네네 아르헨티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파타고니아는 네. 한 번을 파타고니아를 다녀온 사람은 평생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문장이 있듯이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가고 싶어요. 네, 자꾸 생각나고 그립고. 네. 네. 국내 여행도 여수 외에 혹시 네네. 다른 곳, 아 여기 참 좋았다. 촬영지 포함 혹시 추천하고 싶은 곳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부산도 좋고요. 부산도 좋죠. 네. 부산도 좋고 안동. 네. 안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번에 저희가 촬영을 안동에서 한 절반 이상을 네. 안동에서 또 부산만큼 이제. 장기 예. 숙박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뭔가 이제 휴차 때 계속 걸었어요. 예. 뭔가 저 걷는 거를 좋아해서 걷는데 뭔가 안동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부산보다 훨씬 더 좀 조용하면서 좀 뭔가 고즈넉하고 네. 예.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약간 평지로 돼 있고 약간 이 건물들도 약간 나지막하게 아담하고 해서 네. 뭔가 그 스카이라인도 네. 너무 예쁘고 뭔가 안동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서 또 이 아이디 디디디님이 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평소에 맛집 탐방이 취미라고 들었는데 안동에서 네. 먹었던 음식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뭔가요? 여러분 아하. 영화 얘기하는데 네. 자꾸 기승전 네. 음식으로 우리 팬분들 네. 예 그러면 안동에서 먹었던 음식 농구공을 닮은 네. 음식이 떠오르네요. 뭐요?
농구 엄청 큰데. 막창구이 하겠습니다. 막창구이. 아, 막창구이. 아, 또 그거 생각을 못했네. 아, 그 유명해요. 커요? 막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 막창 있잖아요. 네. 걔랑 뭐가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안동이 이제 대구랑 그렇게 멀지 않다 보니까 예, 예. 대구 스타일의 막창 그 직화구이를 예. 파는 골목이 있어요. 예, 대구에도 그런 골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안동에도 또 대구만큼이나 멋진 있어요. 그 골목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아, 운치 있죠. 아, 예. 무조건 그 안에 가서 아무 집이나 가면 됩니까? 어, 다 저희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예.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 예, 예. 그 약간 야외에서 또 날씨 좋을 때 그렇게 약간 구워 먹을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오늘 바람은 좀 불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네. 밖에서 야외에서 너무 지금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지금부터죠. 안동 추천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네. 안재영 씨 인생을 대표하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뭐 네.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인생 대표하는 노래 이 곡을 가져오셨네요.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이 곡이 인생 테마곡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참여했던 작품들이 음악으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거나 그쵸? 뭔가 그랬네요. 그 작품만큼이나 다. 네. 음악이 진하게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감사하게도 많이 만났던 것 진짜. 같아요. 왜냐면 라디오에 신청곡이 지금도 들어오는 곡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곡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 곡의 노랫말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아, 이건 뭐 명곡이죠. 그럼요. 이 가사가. 네. 네. 또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하기도 했고 네, 네, 네. 평소에는 걱정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닌가요? 걱정...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잊어버리려고. 네, 조금 긍정적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뭔가 정말 뭔가 걱정이 생겼을 때 이 곡 들으면은 또 그 걱정도 사라지는 그런 되게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 걱정 없죠? 지금 영화 잘 돼가지고. 네, 네. 그죠? 뭐 걱정은 없고 네. 더 큰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네. 걱정은 희망과 없지만 바람.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바람이 생길 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저 영화 지금 그 평점이라든지 이런 추천 수가 굉장히 지금 높고 네. 만족도가 높아서 네. 여러분들 주말에 저 영화 보러 오시면은 아주 행복한 주말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추천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자신 있게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계획. 사실 이제 브라운관 또 TV쪽에서 또 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뭐 그분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리바운드만큼 좋은 영화로 예.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나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리바운드 얘기만 예. 이렇게 농구의 이 기운만을 좀 오늘 네. 집중하고 싶고 또 다음에 예. 또 제가 선배님 또 하시는 이 방송에 와서 또 네. 여러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 네. 음악을 평소에 좀 들으시는 네네. 분이라 이 정서를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배경음으로 네.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작품에서 네. 홍보하거나 또 SBS 드라마 하시게 되면 그럼요. 러브게임에 꼭 그때는 와주셔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죠. 네. 네. 오늘 뭐 먹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지만 또 네. 영화 얘기도 많이 했고 농구 그러니까요. 얘기도 많이 해서 만족합니다. 저는. 저도요. 네. 러브게임 처음 나왔는데 너무 기분 좋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다양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안재용 배우의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 공개해드렸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최송이님, 어머, 오늘 방송 듣다가 너무 궁금해져서 혼자 조조로라도 보려고 바로 예매했네요. 0428님은 러브게임 덕에
리바운드 영화를 알게 됐는데 꼭 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부산이 고향인데 인천으로 시집을 왔어요. 고향 배경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요 두 분께는 선물 가고요. 마지막 곡은 윤종신, 하동균이 함께한 워커홀릭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유는 여기 뮤비에 안재홍 씨가 출연합니다. 네네. 워커홀릭 여러분. 그래서 보는 라디오로는 지금 뮤직비디오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요거 촬영은 고생 안 하셨어요? 요 촬영은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그 이 뮤직비디오가 윤종신 선배님 뮤직비디오인데 그 연작이에요. 예. 이 곡과 이별하긴 하겠지라는 곡 두 곡이 이어지는 뮤직비디오라서 예. 약간 뭐랄까 드라마 찍듯이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서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도 하고요. 예. 여러분이 워커홀릭 검색하시면 이 뮤비에 나오는 우리 배우 안재홍 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는 첫 시간이었는데 생방송이었잖아요. 어떠셨어요? 제 선배 너무 팬이어서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너무 긴장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떨려서 왔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러브게임 첫 시간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이게 시작이고요. 네, 또 안재홍 씨가 라디오 좋아한다고 하셔서 또 음악을 듣는 걸 또 좋아하는 배우라서 네네. 그래서 다음에 또 러브게임에서 좋은 작품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주말에 예, 리바운드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오세요. 네, 얼른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